포션! 포션도 일단 포션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포션 좀 먹고 그래서 버티면서 그냥 아예 뒤로 계속 봅니다. 해버리나요? 자 들어갑니다. 해버리나요? 보라니 보라니 해버리나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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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에다가 장악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네. 하타 단계에서나 더 할 말이 분명 생길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기 위한 무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루가 그냥 탑에서 이득 보고 이것저것 집 타이밍 좀 여유 있게 잡아도 원래 조합에 따라서는 2스택까지 줘도 그만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필요해서 아이템도 없었기 때문에 살짝 뒤로 한번 밀어내면서 전력을 한번 풀어봅니다. 탑 쪽에 아직 14분 안 됐고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결국 BAG가 전반적인 라인 정도에서 다 유리하다고 했을 때 예. 그래도 가장 중요한 챔프를 한다면 저 저마롬블이라고 보거든요. 예, 가장 극단적이니까 순간이동이 없으니까요. 그쪽에서 성과도 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르가 잘 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르는 가면 갈수록 이깁니다. 어차피 그래서 앞뒤로 럼플 사냥대가 네 럼플에도 전멸 없지. 전멸 없지. 전멸 없지. 맞죠. 이러면 비라이 깡통이지. 없습니다. 터미가 그리고 옆으로 타크치 공세가 타크치가 멀어요. 타크치가 멀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왼쪽에 야광위험 야광위험 페이스가 넘었죠. 세가 기지개 펴는데요. 크게 그런 상황인데 초비는 일찌감치 거리를 뒀고 나 칼리야 이거 그냥 날아가겠네요. 뭐 BAG 입장에서도 미이긴 미이겠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결국 예. BAG는 사람을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요. 럼블을 갖다 써야 된다 계속. 아 진짜 좋네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마스터가 이제 라인전 골드 지표가 한번 압박하고 근데 그래도 드래곤 쪽은 그냥 무난하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BAG가 이제 미드라도 밀어봐야 되는데 미드 쪽 그때 젠지가 밀 쪽으로 또 회전하고 휘휘 너네 어떡할래 이거 싸먹는다 이거 계속 네, 아빠 일단 미드 잘 밀었고 상대도 지금 막 잡고 있으면 저기 그냥 다짜고 다 드리딩인데 그냥 막 들어가는 건 아직 부담.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그렇지 하지만 뭐 장막하고 네 선민 뭐 나오고요. 오! 아칼리를 왔고! 네! 빨리 일로 안아, 아칼리! 불러봅니다! 안아! 근데 젠지 입장에서는 너네 이거 끝까지 칠 수 있어? 진심이야? 물어보면 돼요. 아칼리 진심이야? 안 써요? 예, 진심 아니거든요. 딱 봐도 진심 아니에요. 그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젠지는! 솔직히 말해서 BAG가 이거 끝까지 치면요, 작사에 납니다. 진심이야? 빠르진 않아요. 진심이야? 빠르진 않고, 아칼리가 네, 이번에 좀 무섭다, 이거. 진심인데! 젠지 머리가 좀 멀어.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끝난 타이밍이라서 BAG도 할 말 있죠? 끝까지 치기는 무섭긴 한데 BAG도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딜라이크가 진심입니다. 딜라이크가 이 다음에 봐야 돼요. 이리시 도행이야. 페이스를 때리면 도행이 가면서 사방으로 싸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피너 싸먹어야 돼요. 싸먹어야 돼요. 처리해도 옵니다. 근데 지금 BAG도 인원을 핑퐁이 도란이 뒤로 도란이 뒤로 근데 막기만 해도 괜찮아요. 바텀에 이득을 많이 봐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건데 상원이 왜냐면 도란이 그리고 페이스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때는 왔다 갔다 잼만 쳐도 오냐 앞으로 가려다가 마르가 마르가 내가 나를 전멸 있거든 전멸 있어요. 도란이 기다려요. 도란이 이제 제치야 도란이 일단은 전멸 있는데 너무 이거 많이 이거는요 너무 이거는 좀 많이 때렸네요. 달려듭니다 비니 이거 더 위험한데 잠깐만요 저비가 위험한데 아직 게임 안 끝나서 젠지도 오리아나가 700골을 일단 먹었는데 막 싸우면 안 되거든요. 바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싸먹으면서 상대 급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쉬운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레드불 바론 파워플레이를 BAG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드 2차까지 한 번에 스키어라고 하는 BAG 뭔가 무난히 갔으면 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어차피 다시 이제 정비하고 똑같은 행동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 쉬는 한번 노리네요. 상대가 흩어져 있어. 페이스가 왔어요. 흩어져 있어. 이러면 쉬는 어디서 인원을 펼쳐! 억지로라도 밀고 싶어요, 탑을. 근데 미리 밀렸어요? 네, 여기라도 밀어야 되구나. 예, 지금 원하겠다는데. 솔직히 네. 나쁜 거 전혀 없죠? 빨간 팀의 풀파밍. 예? 어차피 저희 앵무새 같은 멘트 반복이에요. BAG가 나에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인원을 더 갖다 써야 되고 똘똘 뭉쳐서 손가리 내야 됩니다. 그거를 젠지가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받아치는 게 관건이고요. 일단 메가다르가 없는 상황이라서 처리 위험 상황이고 나이도 없고 BAG 모여서 근데 힘이 되게 세거든요. 전멸 뒤에 여기서 밀리다 뭐가 됐든 넥서스 앞까지 오면 앞방까지 오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BAG도 알죠. 이대로 끌리다가는 진짜 더 이상 스탄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요. 근데 주요 스킬들 젠지도 다 있거든요 아직. 이러면 또 과감한 BAG 선택. 메가다르가 그리고 BAG 조합이 유지력이 좋다 보니까 대치구도에서 밀고 나오는데 일단 이거 위험합니다. 딜라이크 해야 돼요. 딜라이크 다 있어.
역 젠지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괜찮았을 때는, 그리고 비해지는 게 본대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을 때는 젠지가 날개 운영을 하면서도 본대 쪽에서의 어떤 비해지의 본대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날개 좀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젠지도 지금 약간만 이거 어떻게 네. 하나요? 일단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젠지가 이 한타 구도를 잘 설계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도라니 바로 먹은 상태에서 이제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한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느낌이 좀 다르게 바로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피치격으로 필요합니다. 야간 빨리 너무 BLG의 변수를 너무 차단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BLG가 그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젠지 쪽의 강대 이니시, 어떤 핵심 이니시를. 이거를 어떻게 막죠? 이거 일단 체대를 진짜 잘 막는 수밖에 없는데. 쌍둥이 하나 없어요. 네. 무겁게 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치즈. 아 결국 SK의 호랑이를 잡고 BLG가 4강에 진출합니다. 확실히 이런 지표를 봤을 때 분명히 젠지 쪽에서 돌진조합의 장점을 살리면서 밀어붙이는 구간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 솟아오르는 BLG의 골드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확실히 전투 때 이 한타 컨셉을 제대로 살린 BLG의 승리, 아 세나를 이용한 이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